이렇게 사도자가 공석이 되면 한 15일에서 20일 이내에 이제 그 열게 되어 있는데요. 이런 과정을 사실은 저희가 평생 살면서 사실 한두 번 정말 볼까 말까 한 광경이어서 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. 교황님이 공석이 되면 그분의 숙소를 저렇게 잠급니다. 방금 나왔던 분은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때 국무성 장관했던 베르톤의 주기경이고 이제 입장하시는 거죠, 식스틴의 성당으로. 요거는 2013년 3월에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되셨던 그 콘클라베입니다. 들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자국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. 많은 생각을 하시면 들어가실 것 네. 같죠? 저기 옆에 그 좌측에 그 창단 보이죠? 성령 성과를 지금 부릅니다. 서약을 하시는 거죠? 차례차례로. Et ego angelus cardinalis comastri, 저기 보면 이제 sponveo, vovio, kiuro, 추경선거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서약하고 맹세하고 Evangelia, 선서한다. 특별히 이제 비밀 서약을 하시는 겁니다. 다 자기 정해진 자리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말씀 전례를 하시고 문을 닫는 거죠. 그때 이제 엑스트라 옴네스 모두 밖으로 나가라. 이제 전례 담당관이 그렇게 하고 문을 닫습니다. 그리고 안에부터 잠가요. 그리고 저 전례 담당하는 분도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.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이 역사가 정말 전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. 모든 사람들의 그 노력으로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면요.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 오전에 이제 이렇게 두 식을 번, 시작하고 오후에 그쵸. 두 번. 근데 이제 첫날에는 오전에 이렇게 예식을 치르고 오후에 이제 한번 치르고 그 다음날 이제 오전하고 이렇게 두 번씩 치른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온전히 다 경험하셨던 분이 저희 한국에도 계시는데요. 바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입니다. 그 1978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선출됐던 바로 그 콘클라베에 직접 참여하셨는데요. 그때의 경험담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그참 인상적인 거는 이제 그 선거를 하면은 이제 그 시스틴 성당에 거기서 하죠. 들어갈 때 이제 그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는 그 성가를 합창단이 시스틴 합창단이 부릅니다. 그 정말 교황님을 선거한다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가 자체가 참으로 성령을 이렇게 해서 임하시어 우리를 비춰 주시도록 하는 그런 간절히 비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고 그냥 그 우리한테 리스트를 나눠주고 리스트에 따라서 누가 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리스트 하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선거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분을 쓰고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. 왜냐하면 이 자연인 표가 이제 어떤 분에게 모아집니다. 이렇게 표가 좀 모아집니다. 뭐 선거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선출이 되면은 이제 결과로서는 그분이 당선된 거지만은 그걸 이제 다시 본인에게 가서 당신이 당선됐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? 이런 질문을 추기경단을 세 사람이 대표해서 나갑니다. 가서 이제 세 분이 본인 앞에 가서 그걸 물어요. 이 당선을 받아들이십니까?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예수든지 노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다행스럽게도
yes 하셨습니다. 그럼 모두 이제 박수를 치고 이제 아주 환영을 하죠. 근데 정말 그분 자세가 굉장히 그 인상도 그렇고 굉장히 그 겸손한 아주 겸손한 분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들 아주 좋은 교황님을 뽑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. 저희 이제 1978년 요한바오로 1세가 선출되셨던 콘클라베인데 저것이 좀 화면이 좀 흐리잖아요. 근데 네. 그 처음으로 TV로 중계된 거라고 합니다. TV로서 네. 처음 중계된 거고 그 우리도 그 요한 바오로 1세로 선주된 알비노 루치아나 추기경 모습 잠깐 봤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네. 처음으로 웃지 않은 모습. 굉장히 네. 굳으셨어요. 그때. 긴장하셨나봐요. 네. 본인도 들어가실 때는 생각 뭐 내가 되겠나 그런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.